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네. 요즘 아이들 방학이 한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와 아이가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좋기도 하겠지만, 네. 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너무 힘들죠, 엄마들. 같이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예, 티격태격도 있겠죠? 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자꾸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안 그러면 계속 싸우니까, 집에서. 아.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좀 시선도 분산되고, 기분도 좋아져서, 아. 예, 저한테만 집중됐던 그 관심이 좀 이렇게 세상으로 아. 펼쳐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예, 딸 사이도 저도 좀 쉬고, 예. 예 맞아요. 어머님들께서도 예, 이런 고민 참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래서 사랑의 처방전에서 특별한 방학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비법, 애착, 애착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도움 말씀 주실 아동심리 전문가 이보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그 애착이 중요하다는 거는 선생님이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강조해 주셔가지고 엄마들이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럼 막상 애착이 뭐야? 그러면 애착이 사랑?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요. 정확하게 애착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애착 이론의 이제 창시자인 이제 이 보울비 박사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생에서 특정한 사람과 맺게 되는 긴밀한 정서적 결속력을 애착이라고 했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기와 양육자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애가 엄마한테 달라붙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래요. 네. 아 전 저 좀 무지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사실은 그 애착이라는 단어를 네. 저는 그냥 남녀간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예, 예. 집착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부모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애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느끼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우리 사랑의 처방전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그 애착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선생님. 예. 네. 제가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그 증상은 다 제각각인데 그 원인들은 거의 다 애착에서 기인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살면서 진짜 무슨 막 태풍을 만나서 얘가 뭐 진짜 조난을 당했거나 하는 그런 어떤 큰 환경적인 재해를 겪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문제가 쭉 이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중요한 애착을 잘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몇 가지 또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네. 애착을 잘 형성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라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네. 우리 지겹도록 듣던 얘기 민감성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아, 민감성이요. 민감해야 애가 무슨 욕구를 갖고 있는지 왜 좌절하는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들어줄 수가 있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동시성과 상호성이에요. 합쳐서 동시적 상호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커플 댄스에 비유하고 싶어요. 커플 댄스요? 예, 그러니까 둘이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우리 춤을 추면 갑자기 여자가 몸을 뒤로 확 젖힐 때 남자가 손을 안 대주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걸러덕 넘어지겠죠. 다 이렇게 스텝을 밟을 때도 한 사람이 뒤로 가면 한 사람은 앞으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게 바로 동시적 상호성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기가 엄마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눈웃음을 치는데 엄마가 딴 데 보고 있거나 아니면 아기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엄마는 막 그냥 자기 드라마 보면서 이제 좋다고 막 아기한테 막 깔깔깔거리면은 그러면 뭔가 이게 왔다 갔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적 상호성은 같은 것을 둘이 함께 보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마치 춤추는 것과 똑같은 네.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상호해성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함께 상대에게 주목하는 거를 좀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머님들도 이렇게 주로 막 책만 읽어주고 애를 어디 가서 이렇게 놀리고 그냥 이렇게 내보내기만 하지 같이 저런 동시적 상호성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아이. 그리고 상대의 신호에 맞춰서 자기의 반응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하니까 산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들이 요즘 정말 많은데 저런 것들이 저런 동시적 상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산만함도 거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만하다라는 건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하다라는 거는
집중을 하려면 상대를 보고 거기에 신호에 반응을 적절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거 하다가 관심 없으면 저기가 혼자 딱딱 그래요. 저런 상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산만함도 많이 기인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애착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양육자가 많이 보여줘야 돼요. 애착은 제가 잘 달라붙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달라붙겠어요? 맨날 인상 5만상 찌그리는 사람한테는 달라붙고 싶지 않아요. 네.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애착 형성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아이를 잘 살펴서 이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아이가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그 연령에 맞는 다양한 발달 자극을 제공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애착 형성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애착 중요하죠.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저희가 애착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의 애착이라는 제목으로 애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 불안정 애착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다음 주는 엄마의 애착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엄마라는 거 그냥 이제 대표성을 띈 단어고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초기 영아기에 형성된 부모 자녀 사이의 애착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아이의 애착. 전에 이제 우리 부모 사랑의 처방전에서 만났던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걸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달 전 만난 7살 경준이. 밝은 표정과 활달한 모습이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었는데요. 사실 엄마에겐 쉽게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리는 오지 말아줘. 다리는 어디에 만져? 다리는 안 만져. 다리는 그냥 쭉 펴 이불 위에. 엄마 다리를 오는 게 아니야. 재워줘야지. 바로 경준이의 지나친 스킨십 때문. 경준이가 자기 직전엔 항상 저를 만지고요. 잠들 때까지 계속 만져요. 잠을 푹 잘 수가 없어요. 엄마가 사랑의 처방전을 찾은 이유도 거의 날마다 반복되는 경준이의 이런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제가 같이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잠을 안 자요. 계속 나요. 엄마 언제 아까 보셨듯이. 네. 평소에도 엄마 팔이 이렇게 좁은데도 이것도 내야겠네. 나 가자. 왜? 빼면 안 돼? 꼭 붙어서 스킨십을 멈추지 않는 경준이. 경준이는 좋아서 만진 거긴 하지만 제가 일상생활이 솔직히 힘들 만큼 경준이가 저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게다가 내 싫어해? 응? 내 싫어해? 뭘 싫어해? 나. 너 싫어하냐고? 아니 안 싫어하는데. 좋아해? 수빈이 나보다 더 좋아해? 아니 엄마는 수빈이랑 경준이랑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둘이 똑같이. 끊임없이 엄마에게 애정을 확인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바로 엄마와의 불안정한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 동안 경준이의 또 다른 문제 행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위 산만한 모습이나 부족한 사회성 역시 불안정한 애착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도 아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애착. 행복한 아이의 기본 조건이 되는 애착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경준이 7살인데 하는 짓을 보면 꼭 2살 배기 아기 같아요. 잘 달라붙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달라붙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지금 7살 된 경준이는 잘 달라붙지 못한 결과 사회성도 떨어지고 산만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이게 애착이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착에 대해서 오늘보다 잘 배워서 잘 극복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애착 얘기할 때 애착. 그럼 대체 애착 애들은 어떤 사람에게 애착을 형성하려고 할까? 누구에게 형성하려고 할까? 아까도 좀 살펴봤지만 한번 다시 본론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먹이주는 사람을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장 잘 따른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야, 인간도 동물이니까. 야, 그럼 애기도 먹이주는 사람을 가장 잘 따르지 않을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애착 형성에서 먹이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까?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겼죠. 참 연구자들이 대단한 게 또 이걸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굉장히 오래된 연구인데 아주 유명한 할로우 원숭이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할로우 원숭이가 원숭이 이름이 아니라 할로우 박사가 원숭이를 데리고 한 연구인데 과연 이 먹이가 애착 형성이 얼마만큼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갓 태어난, 그러니까 그냥 새끼 원숭이 태어나자마자 첫날 동안 첫날에 엄마랑 그냥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숭이들을 대리모, 그러니까 대리모 원숭이들이 이제 키우게 되는데 대리모가 두 종류의 대리모가 있어요. 생긴 거는 이제 얼굴은 다 원숭이처럼 만들어놨고 이제 몸통은 철사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 대리모에는 그 철사 위에다가 부드러운 헝겊천을 덧입혔고 다른 원숭이 대리모는 그냥 몸통이 그냥 철사예요.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요 부드러운 천을 가진 헝겊 엄마가 그 젖을 먹이게 이제 음식을 제공하게 하고 이제 나머지 그룹은 이 철사오미가 이제 음식을 주도록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쭉 관찰해 보니까 철사오미에게 이 받아먹는 애들도 먹을 때만 잠깐 거기서 우유병을 빨고 얼른 헝겊오미한테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모든 새끼 원숭이들이 헝겊 어미에게 애착을 형성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동물도 먹이만 갖고는 애착 형성이 안 되고 애착 형성에 보다 중요한 거는 접촉 위안이다. 특히 이 원숭이들이 두렵거나 조금 슬프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는 영락없이 이 헝겊 어미에게도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